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는80 학번이고 그리고 신대원은 83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우리 장신대 입학을 해서 뭐 군대 3년이 있습니다만은. 90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그때가 아 이제 나이 20에 장신대 와서 어 30에 졸업을 했으니까 아그 격동의 80년대를 20대의 피 끓는 청춘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를 다 사랑하겠지만 어 저는 특별히 이 장신대를 너무나 사랑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천여성을 바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 할 때는 좀 웃어주세요. 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웃긴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하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상담을 좀 받아야 돼요. 네. 어, 이 학교 다닐 때 네, 네. 참 어, 좋은 분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그때부터 제 마음 속에 참 간직하고 있는 어,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도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고, 네. 홍수가 나면 물이 못뭐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거지요.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은 일단은 열정적으로 살고 볼 일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미치는 거는 열정적으로 사는 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미치는 거죠. 어디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우리가 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Uh,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내 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사실, 어떤 환경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고 원시적으로 볼줄 알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 하는 것도 이 신학교 다니면서 깨우쳤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들 가운데 제가 가장 제 마음속에 아주 분명히 품고 신학 공부를 했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본질. 신학교 때부터 이 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자.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되게 하는 것이 그것의 본질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정의를 많이 내렸죠.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의 본질입니다. 이 마이크로 하여금 마이크 되게 하는 것이 마이크의 본질이죠. 이 강대상으로 하여금 강대상 되게 하는 것이 강대상의 본질입니다. 근데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비본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본질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가 본질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비본질에 빠지게 돼요. 비본질에 빠지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참 중요합니다. 신학생으로 하여금 신학생 되게 하는 것이 신학생의 본질입니다. 신학교로 하여금 신학교 되게 하는 것이 신학교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가 본질을 많이 상실해 버린 것 같아서 참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목회가 가득한 거예요. 네. 건강한 목회는 다른 사람을 목회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목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군림하는 목회, 재왕적 목회가 이 세상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는 애초부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목회이어야 하는데 죽임의 목회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목회도 십자가의 목회여야 되는데 번영의 신앙, 신학, 군림하는 신학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이죠. 더 서번트 킹. 섬기시는 왕. 이 말은 모순이 있는 말이지만,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서번트 킹이에요. 종이 어떻게 왕입니까? 왕이 어떻게 종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서번트 킹이죠. 종이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 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난맥상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진짜 본질, 네 기독교의 진짜 본질,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모두 613개입니다. 근데이 613개는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둘로 나누죠. 365개 더하기 248개로 나눕니다.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248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근데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이 수치를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365는 1년의 숫자잖아요. 248개는 뭘까요?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래요. 이런데 좀놀래 주셔야 돼요. 이 장신대는 반응이 별로 없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365일 매일매일 우리 몸의 모든 뼈마디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248개, 365개, 613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수많은 계명을 딱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계명. 근데 이 십계명의 정신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 유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 고난 주간의 최후의 일주간 중에 화요일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한 율법사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불순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의 의미는 둘째도 그냥 둘째가 아니고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는 뜻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총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큰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613개의 그 수많은 계명들의 총 결론은 사랑의 계명이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도 가만히 살펴보면.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삼위일체론 강의를 다 들으셨을 텐데 삼위일체론은 이 교부 시대에 교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래도 이단이었어요. 이거는 일신론 이단이고 이거는 삼신론 이단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도 계시는 거죠. 같은 분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러면 삼신론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신데? 하나로 존재하시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3위 일체론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3위 일체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갑바도기와 교부들이 설명하고 있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페리코레시스는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분 하나님이신데 이세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실천적인 신학이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도 사랑으로 하나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613개의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다가 사랑하다가 죽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분명히 자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의 총 결론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우친 성경 기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사랑의 훈련을 많이 하고 사랑의 성품을 지닐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생명을 걸고 가르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회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처음에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하나님의 꿈을 모르니까 실천도 못하고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정상에만 오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복신학. 번역의 신학은 십자가 희생 겸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잘못된 신학이죠. 제왕적인 목회, 굴림하는 목회는 섬김이나 공감이나 종의 모습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아주 잘못된 목회의 형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 아픔, 내 고난에는 무지 무지하게 민감하지만,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3년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온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시대는 다름 아닌 제국주의의 시대예요. 제국의 시대. 제국주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는 세상, 약자를 억압하고 권세로 군림하는 세상이 제국주의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온 사방팔방이 제국주의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선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실감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더 서븐트킹 종이신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영광의 자리를 탐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편 저편의 자리를 청탁을 했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너희들만 해먹냐? 그러면서 화를 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마지막 진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군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주어서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국주의 시대에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꿈의 대변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꿈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꿈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지도 않고,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남백상입니다 오늘도 허전히 제국주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세상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본래부터 그랬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제국주의의 논리가 가득해요 교권주의, 정치목사 오늘도 여전히 제국주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도 여전히 제국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제왕적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제국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축복을 제국주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남맥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고민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이제 장신대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꿈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꿈인 상생의 교회를 더불어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꿈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방법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의 성품을 보아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욕심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은 전혀 못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 방법이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면서 사랑해 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 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의 방법이에요.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최후의 일주간 중에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죠. 사락방 강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은 뭘까요? 세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의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사랑해야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아무쪼록 신학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이 본질을 깨우치시고 본질에 대한 열정으로 신학 공부하시고 참 너무나 혼탁한 한국교회 현장에 나아가서는 사랑의 목회를 감당하시고 사랑이 본질이니까 이게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개명이니까 예수님 때문에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밝아지고 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의 개명이 가장 본질적인 개명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꿈,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사랑의 훈련을 하고, 사랑의 성품을 지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평생토록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개명 사랑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니 이 사랑을 내 몸과 마음에 지니고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